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가면센존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멀티컬러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와치를 좀 떴는데, 이거는 전에 올렸던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3580번이고요. 요 밑에 부분. 지금 영상으로는 좀 밝게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붉은 컬러들이 되게 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갈색하고 섞여서 예, 그렇게 튀지 않고 그냥 이 갈색에 같이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3580번이고 위에 게 3578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582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장미 컬러? 예, 빨간색이 들어가서 갈색하고 빨간색하고 이제 진한 체리색 예, 그런 계열하고 같이 감았는데 빨간색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장미 느낌이 예, 많이 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영상에서는 되게 뭔가 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서로 컬러가 조합이 돼서 이렇게 그냥 서로서로 스며드는 느낌? 예, 튀거나 막 요란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멀티 컬러들도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요거입니다. 3582번. 되게 장미 느낌, 그 분위기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거는 3581번. 이거는 160g 있는데 160g이라도 가는센조는 대바늘로 뜨게 되면 예, 반팔 민소매 니트가 나옵니다. 뭐 유난히 박시하고 아주 길게 뜨지 않는 이상 예, 기본은 나와요. 이 연두색은 아주 연한 올리브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상큼한 분위기고, 3583번입니다. 요것도 빨간색하고, 체리색하고, 갈색하고, 체리색인데, 완전히 핫한 체리색 아니고, 예, 약간 차분한 톤의 체리색. 예, 그런 게 들어갔어요. 해드리자면 얘는 이제 갈색이 더 들어간 거고 얘는 갈색이 빠지고 약간 보랏빛 나는 체리색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세 가지는 다 조금씩만 남아서 그냥 하나로 다 올려놨습니다. 네 가닥으로 감긴 거고요. 감사합니다.